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성권이라는 자가 세계적 기업인들을 북한으로 모셔와가지고 옥류관에서 냉면을 점심으로 대접하는 자리에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딱한분 생각이 났습니다. 이동복 대표입니다. 남북회담, 고위급 회담 대표, 대변인을 하신 분인데, 북한의 대남 이 공작원들, 그리고 회담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껄끄럽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동복 선생이라고 합니다. 우선 말펀치에서 지지 않으니까, 말대 말에서 항상 이동복 선생에게 밀리니까, 싫어했다고 하는데, 이동복 선생이 오늘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 하나를 써서 저한테 글을 보내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동복 선생은 1970년대부터 2000년 초까지 국회의원, 자민련 국회의원을 하시던 2000년 초까지 거의 4, 50년 동안 현장에, 남북관계 현장에 있었고, 정치권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계속 이 안보 문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지혜로운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 3월 초 트럼프가 정의용 특사로부터 김정은의 메시지를 받고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하니까 만나겠다라고 했을 때 이동복 선생이 트럼프가 속았다, 속고 있다. 그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다.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착각하고 지금 함정에 빠졌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뒤에 전개되는 상황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역시 베테랑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동복 선생은 이 회담을 지금 중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칫 잘못하면은 인진왜란 때 명과 풍신 숙일 사이에서 이른바 평화회담을 주선하다가 비참한 말로를 맞았던 16경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경고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죠. 저한테 보내주신 글의 제목이 리성권에게서 새삼 확인하는 바보 이반의 나라. 바보 이반은 소설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소설이죠, 아마.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아니죠. 평양회담이죠. 평양회담 기간 중 옥류관에서 냉면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북측의 소위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리성권이 동석한 한국 측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시비했다는 소식에서 과거 남북회담에 참가한 일이 있는 필자는 변하지 않는 북한의 민낯을 확인한다. 리성군의 이 같은 파행에 대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코멘트가 화제가 되고 있다. 리성군의 말은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자는 의미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러시아 불후의 작가 레프 톨스토이의 단편 바보 이반에서나 등장 함직한 설왕설래다. 듣는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파 한 토막이다. 이 사파가 되살려내는 필자의 추억이 있다. 1991년 10월의 어느 날 남북 고위급 회담 남쪽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하여 숙소인 백화원에 짐을 풀자마자 구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다. 남쪽 대표단의 수석 대표는 정문식 총리였고 필자는 대변인이었다. 북측은 일행중 대표 7명과 나머지 수행원을 분리하여 각기 다른 방에서 식사를 하도록 했었다. 대표들이 식사를 하던 방에는 북측에서 남자 한 명과 두 명의 여종업원이 수발하고 있었다. 두 명의 여종업원 가운데 한 명의 미모가 특출했다.
이름은 잊었지만 성은 김 씨였다. 정우식 총리가 이 미모의 종업원에게 관심을 표명하고 싶었던 것 같다. 정 총리가 이 종업원을 불렀다. 종업원들의 자기 성명 소개가 끝난 뒤였다. 아, 미스 김 하는 정 총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정 총리는 봉변을 당하기 시작했다. 문제의 그 미스 김이 정 총리의 의자 옆으로 달려가서 항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총리 선생님,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시라요. 평양이 초행이었던 정 총리는 엄청나게 당황해 하기 시작했다. 정 총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꾸하지 못하자 미스 김의 가차없는 공격이 계속되었다. 미스 김이 뭡니까? 내가 양갈보라는 말입니까? 결국 미스라는 외래어가 동티였다. 순간적으로 필자는 이 엉뚱한 시비를 가로막아야 하겠다고 판단했다. 필자가 끼어들었다. 필자가 이렇게 말했다. 남북이 오래 분단되어 떨어져 살다 보니까 언어에 많은 문제가 생긴 것을 자주 확인한다. 지금 우리 총리께서 미스라고 호칭한 것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 남쪽은 워낙 국제화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즐겨하는 호칭이 미스다. 총리께서는 그러한 뜻에서 지금 미스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인데 북쪽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인가 보다. 그러면은 북쪽에서는 미스라는 호칭 이외에 어떤 호칭을 사용한 것이 좋겠는가? 이에 대한 여정원의 대답이 화살처럼 날아왔다. 동무라고 불러주시라요. 이 말을 들은 필자에게 순간적으로 장난스러운 생각이 떠올랐다. 그 결과 이 여정원과 필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수작이 오고 갔다. 필자, 그건 안 되겠네요. 남쪽에서는 동무라는 단어가 갖는 전투적이고 살벌한 함의 때문에 남자들 사이에서도 그말 대신 친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아가씨 같은 미인에게 어떻게 그 같은 살벌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호칭할 수 없지요. 아무래도 다른 호칭이 있어야 하겠네요. 여정부분이 말을 못 하더니 들합니다. 그러니까 이동국 선생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쪽에서 사용되는 순수한 우리말로는 결혼한 여자를 여사라고 부르고 결혼하지 않는 처녀를 양이라고 호칭하는데 아가씨는 기혼입니까? 미혼입니까? 종업원 처녀야요. 필자. 그러니까 이동국 선생입니다. 그러면 김명이라고 불러야 하겠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종업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라요. 이동국 선생은 이렇게 또 시비를 이어갔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네요. 지금 남쪽에서는 국제화의 바람 때문에 대부분의 양가집 처녀들은 모두 미스라는 호칭을 선호하고 양이라는 호칭은 식당이나 술집 종업원들을 부를 때 하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당신을 김양이라고 불러도 상관없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북측 여종업원 가쁜 숨소리만 내면서 대꾸를 하지 않았답니다. 결국 북측 여종업원에 대한 호칭 문제에 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일단 여종업원에 대한 호칭도 선생으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소개한 이동복 선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때 필자의 머리에 강렬하게 떠올랐던 생각이 아, 이곳은 지금도 바보 이반의 세상이로구나 하는 것이었다. 오늘 조선일보가 전하는 남측 기업 총수들에게 했다는 미승권의 말에 접하면서 필자는 북한은 여전하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런데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 조민근 통일부 장관이 잠시 지각 참석한 것을 가지고 미승권이 마치 초등학교 선생이 학생을 나무라듯이 조 장관을 나무라는데 그치지 않고 조 장관에게 현재까지 잘해 온 것처럼 연말까지 분투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지금까지 진행한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돌이켜보고 점검해 보면 바로잡아야 할 문제들이 있다. 남측이 더잘알 테니라고 훈시조의 발언을 한데 대해 조 장관은 말씀 주신 대로 역지사지하면서 문제 풀어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평양 공동선언을 철저하게 이행해 나갈 수 있다고 공손하게 대답했다는 소식이다. 바보 이반은 북한에만 존재하는 현상이 아닌 것임이 분명하다. 남북 대화의 자리에 나서면
남쪽 사람들도 바보 이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현주소란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게 된다. 밥맛 떨어지게 하는 고약한 세상이다. 이동복 선생 같은 말에서 밀리지 않는, 북한과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말에서 밀릴 리가 있습니까? 북한은 거짓말하고 억지하고 법에도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욕설은 잘하겠지만은 대한민국 입장에 서면은 뭐가 꿀립니까? 실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논리가 없습니까? 그리고 수단이 없습니까? 영혼을 악마에게 팔지 않으면은 악마와 맞으면은 이깁니다. 악마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광명의 세계로 불러내면 됩니다. 광명은 뭐냐? 진실이죠. 법이죠. 과학입니다. 같이 어둠의 세상에서 놀면은 그것은 악마한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광명의 세계에서 놀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